세계 최초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구축, 인체 피지방을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 착수, 재택 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비대면 임상시험 착수, IoT 기반 윌리스 플랫폼 사업 착수. 난 도달수! 오늘의 주제, 스마트 웰리스 규제자유 특구. 달수야 진행하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규제자유 특구. 달수가 생소한 단어라 어려운가 보네. 규제자유 특구란 신사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규제를 유예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구역을 말하는 거야. 대구에도 규제자유 특구가 있나요? 그럼 대구는 스마트 웰리스 규제자유 특구와 이동식 협동 로봇 규제자유 특구 두 곳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하! 그럼 그중 하나인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 특구를 오늘 소개하는 거군요? 그렇지. 대구의 대표 산업이 뭔지 알지? 의료 아닌가요? 맞아. 의료 헬스케어의 산업적 역량을 기반으로 규제 완화와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된 거지. 대구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 특구. 스마트 웰리스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어떤 성과가 나온 거죠?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최첨단 의료기기를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버리는 인체 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하여 창상 피복제 등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어. 집에서도 편안하게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CT나 혈압 등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였어. 주무관님들 들리세요? 대구 의료기술이 발전하는 소리 말이에요. 도달수 사행시. 오늘은 하나, 둘, 셋, 네 명이니까 의료기기로 사행시 가볼게요. 의심하지 마. 로 여기로 오면 기 기존에 할 수 없던 신산업 개발로 기 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스마트 웰리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기로 오면 획기적으로 높였어. 아유, 좋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